숙소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랑 가장 시끄러운 사람 누구예요? 라고 궁금해요? 라고 질문 주셨어요. 자, 가장 조용한 사람 먼저 지목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없군요. 다들 조용한 분들은 조용할 때 조용하고 시끄러울 때 시끄러운 게 바로 웬디입니다. 왜 웬디? 조용할 때? 네. 웬디 조용할 때 조용한 편이고. 침대에서 잘 안 나와요. 아, 뭐, 네. 그렇다. 계속 누워 있어요? 맞아요. 우리 넷에 비하면 좀 안 나와요. 네, 오, 뭐 그럴 때는 뭐예요? 혼자 휴식 시간 있을 때는 웬디 씨? 핸드폰으로 쇼핑하고 있다. 계속 찾아보고 아이쇼핑이요. 아이쇼핑만 해요? 아이쇼핑은 유튜브로 노래 듣고. 아, 노래 듣고. 네. 그럼 가장 시끄러운 사람. 하나, 둘, 셋. 예리? 예리. 저요? 네. 네. 시끄러울 때 진짜 시끄러울 때는 좀 진짜 많이 반전이네요. 그러니까 통화할 때도 이제 친구들이랑 통화하면 이제 깨르깨르 하니까. 네, 맞아요. 그런 모습 좀 보여주세요. 시끄러운 모습이요.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막 저 곡은 이야기라는 걸 듣고 책 많이 보고 간접 경험 듣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진짜 웃기지않냐. 그래요. 진짜 반전 모습이라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가요? 맞아요? 인정? 네.